프로농구 최고 인기 스타인 허웅 형제가 내일 오랜만에 맞대결을 벌입니다. 경기를 하루 앞두고 유쾌한 신경전을 펼쳤는데요. 손장훈 기자입니다. 만날 때마다 항상 최고의 관심을 모았던 허웅과 허훈의 형제 대결. 허훈의 군입대로 2년간 없었던 빅매치가 내일 다시 펼쳐집니다. 경기를 하루 앞두고 만난 둘은 얼굴을 보자마자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너네랑 하는데 운동을 할 게 없다니까. 슈팅 10분 쓰고 끝났어 그냥. 우리 짱 올라왔어. 오늘 무슨 몇 패인데? 무슨 못 패. 내가 무슨 몇 패네 그러면. 우리 이제 앉을 것 같아. 맞대결 장소는 KCC의 홈구장인 부산 사직체육관으로 허훈의 소속팀 KT가 부산을 떠나 연고지를 수원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올 시즌 KCC가 들어오면서 홈과 원정이 서로 묘하게 바뀐 상황. 두 형제의 승부욕은 더 불타올랐습니다. 제가 부산 KT 있을 때보다 되게 지금 뭔가 환경적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똑같은데 체육관? 아니 원래 따뜻하지도 않았고. 따뜻해. 원래 되게 추웠어요. 바닥도 고쳤나? 바닥 똑같아. 바닥 똑같아요? 골대는요? 골대는 우리가 샀어. 그렇죠. 새 걸로. 역대 형제 대결에서 허웅이 6승 5패로 앞선 상황. KCC는 우승 후보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4승 7패를 기록하며 8위로 쳐져 있어 허웅의 업계가 무겁고 허웅은 상무에서 전역한 뒤 5경기에서 평균 17.8점을 올리면서 팀을 공동 2위까지 올려놓아 서로를 넘어서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훈이가 터지면 다른 선수들도 다 터지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일단 훈이를 제일 잘 막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긴장을 좀 늦춰서는 안 될 팀이어서 형이 터졌을 때 좀 되게 무서운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